구약보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승리하는 자 위에 새기겠다. 하나님의 이름, 지상, 천국의 이름, 즉 지상에 강림하는 천국의 이름,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하는 자에게 새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그 승리한 자한테 새기겠다. 뭡니까? 우리 혼에 성령이 강림하면 성령이 천국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진리이고 성령이 하느님이어서 내 혼에 성령이 새겨지면 끝나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듣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알아들을 만한 상징을 통해. 요한은 이제 구약부터 다 알고 있으니까 구약의 상징물도 가지고 얘기해 주고 다양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구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그래서 그 상징물에는 막 지금 이거 지금 환상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런 환상을 봤다면 어떤 의미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또 하나가 글이 끝났고요. 일곱 번째 교회에 대한 경고. 나는 그리스도는 그대들이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대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고 지금 욕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차라리 그대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은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그대들을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살벌하시죠? 뱉어버리겠다. 차든가 뜨겁든가 확실히 해라 좀. 확실히 올인해라 이겁니다. 확실히 올인. 성령에 확실히 올인해라 이거예요. 아니 차든가 뜨겁든가 이거죠. 아니 마귀한테 확실히 올인하든가 성령한테 확실히 올인하든가 뭐 이렇게 뭐 좀 어느 주인을 섬길지 확실히 정해라 이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건요. 나의 하나님의 종인가 하면 마귀 쪽 옆에 가 있고요. 마귀의 종인가 하고 포기하려고 했더니 또 여기 와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미지근한 거죠. 그럼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살아볼래? 하면 또 마귀 쪽에 가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사랑하진 않아요. 이게 애매하죠. 이런 존재. 뭐 확실하게 너넨 나 그냥 뱉어버릴래. 이 얘기는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미지근하게 몰입하지 않으면 성령에 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겨요. 그런 정신으로 못 이깁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뱉어버릴래. 그대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대들을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 영적인 빈곤 상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 여기서는 그대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이 얘기는요. 지금 영적으로 되게 물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도 우리 살만합니다. 지금 딱 행복해요. 막 이런. 너 지금 아니야. 완전 빈티나거든.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완전 빈티나. 비참하고 불쌍한 지경이야. 지금 너네 부자인 줄 알고 있대. 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프레를 하고는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받은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살면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빈곤을 깨닫지, 영적인 빈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권고한다. 그대들은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 순금이죠. 영적인 순금, 성령입니다. 영적인 순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그대들은 제발 나에게 순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이거 단악하는 분은 이거 막 금단 막 이렇게 풀겠는데요. 아, 제가 단악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 눈에 그렇게 보였고. 제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교에서도 금단, 단련한 금, 이거 엄청 중시하거든요. 단련한 순금, 불순물 없는 순금. 이게 금이라는 게 영원한 걸 상징하잖아요.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순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이거 성령입니다. 성령 말고 어떤 게 안 변하겠어요? 다 변해요.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나한테 순금 사라. 성령 받아라 이겁니다. 흰옷 입어라. 성령 뜻대로 살면 너 부활의 몸을 갖게 돼. 흰옷 사서 입어라. 이거 뭔가 이 게임에서 아이템 사라고 권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 성령, 너 진짜 부자 되고 득템하고 싶으면 득템해서 부자 돼야 돼. 진짜 부자 되려면 그 네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그 진짜 그거 빈티나는 거야. 성령의 아이템 받아라. 하나 사가라. 이 흰옷 입어야 돼. 부활의 몸 입어야 돼. 이래야 천국 가. 이렇게 지금 아이템 장사를 하시는 거죠. 이런 거 필요해. 또 안약도 사래요. 그대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그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대들의 그런 부끄러운 몸을 좀 가리고, 안약 사서 눈에 좀 발라라. 그래, 너눈 감고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 눈 떠라, 이거. 눈 떠! 이런 거죠. 영적인 눈을 떠라. 자, 어떤 아이템을 권하는지 잘 들어놓으세요. 눈 떠야 돼요. 자, 성령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칭의 거듭나죠. 흰옷사 입으면요, 보세요. 이거 여기다 연결해 볼까요? 성령 먼저 받아야 됩니다. 흰옷사 입어야 돼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아이템 얻어야 돼요. 득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득템해야 됩니다. 성령 원래 사실 있는 거지만 이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혼적으로는 눈 떠야 돼요.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자, 성령, 그리고 이런 진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법을 따라야 되니까. 자, 성령 받아서 진리의 눈 뜨고 흰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빈티나는 거예요. 영혼육이 지금 되게 이쪽 상태예요. 원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그때의 영혼육이잖아요. 죽은 영, 죄 많은 혼,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육체. 늘그 우리를 마귀의 논리로 끌고 가는 육체, 육체적 요구. 나을 게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 빈티난다. 영적인 부자라고 지금 착각하는데 사실은 빈곤한 상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죠. 뭐 이렇게 형이 사랑해서 이러는 때리는 거야. 내가 왜 니네들한테 이렇게 심한 말 하냐면 사랑해서 그래.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대들을 나처럼 사랑하니까, 그대들이 지금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걸못 보겠어. 이쪽으로 좀 다른 트랙으로 좀 달려가길 바래.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자, 이거를 막그 얘기를 듣고 그뭐 문을 열어줘야 되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한테 문을 열어주시면 성령이 혼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난 항상 들어가고 싶은데 그대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받질 않.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워낙 희미해서 우리가 못 보고 진짜 눈 좋은 사람만 찾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태양이 천지에 꽉 차는데 내가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요? 눈 떠! 그러는 거예요. 눈 떠. 회개하라가 눈 떠예요. 눈 떠. 야, 너 지금 그뭐 하니? 그 빛과 열막 뜨거울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니? 눈만 뜨면 되죠. 그래서 눈 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천지에 하나님이 꽉차 있죠. 성령이 꽉차 있죠. 이 프란폭이 성령 없이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이 육신 성령이 다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톱에 대해서 뭐라 하신다고요? 성령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피? 성령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피 어떻게 구성 비율 다 성령이 맞추는 거지 여러분 몰라요. 땅구멍 열고 닫고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신경 써요? 심장 뛰는 거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게 그거 다 성령이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다 성령이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운전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죠. 또 여러분이 운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운전대를 맡긴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그건 네가 운전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확실히 네가 져, 대신에. 그 부분에서만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망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슬픔을 만들었으니까, 기쁨을 만들었으니까, 성령을 만들었으니까, 양심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 없어요. 그걸 운전대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그 운전대 잡고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기쁨 쪽으로 갈지, 슬픔 쪽으로 갈지, 분노로 갈지, 욕심을 따를지, 양심을 따를지,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늘이 허용한 자유의지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살려서 하나님 뜻대로만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더러 우주를 창조, 하나님처럼 우주를 창조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우주에서 하나님 뜻을 한번 구현해봐.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 보고 싶으신 건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히려 뭐 그 안 보이고 없고 우리 세상에 성령이 살짝 강림하는 것처럼 한 줄기 외로운 그 빛으로 강림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건 에고의 관점일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성령의 바다에 살고 계세요. 에고가 눈을 감고 있어요. 눈 뜨면 다 성령. 아이고 이 우주 저 먼지 하나 원자 분자 하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 원자 분자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무슨 공식을 알아서 원자 분자가 돌아갑니까? 우주 공식대로 굴러가지. 티끌 하나 먼지 하나 다. 그래서 불교에서 먼지 안에도 부처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가 구현되고 있으면 부처님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구현되는 곳은 다 천국이에요. 티끌 하나에도 천국이 다 있습니다. 사실 다 천국이에요 지금. 내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여기 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인간 이상해지니까 동물도 힘들어지고 지구도 힘들어지고 하늘도 힘들어져요. 대기에 막 쓰레기 버립니다. 우주에다가. 바다 쓰레기로 섬도 만들어요. 대륙도 만들 기세로. 인간한테 걸리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동물 뭐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하나가 바로잡히면 우주가 편해져요. 우주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지금 천국을 막고 있는 게 인간이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 우주를 망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걸 아시면 내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 뜻대로 산다는 게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 그냥 걸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오셔서 본인 혼자 천국을 맛보셨는데 이 땅에 천국은 왔다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한테 일어난 일은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히 뭐 본인은 뭐 더 그 영향력이 더 클 테니까 일반인은 예수님만큼 영향력은 없을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니까요. 그 우주적 사건이에요. 한 사람 안에서 천국이 구현됐다는 것도 분명히 그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뭐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다. 성령이 저 사람 영혼에서는 성령이 구현됐대. 이거에 있어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똑같아진. 그러니까 우리도 성스러울 성자 써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들어라. 이거 했죠. 자, 21절. 승리한 자는 승리를 엄청 강조하시네요. 이 전체 승리하라. 이겨라. 승리한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가 승리한 자의 그 지금 예수님이 거의 지금 그 우두머리죠. 승리한 자의 시조.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자,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반에서 지금 나오는 게 뒤에 가면 하늘나라를 요한이 가보니까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또 어린 양은 또 따로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왜? 아버지는 영이시다. 혼과 육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혼과 육의 모습은 성자예요. 성부가 아니고. 그럼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가 옥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요한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있지 실상은 누굴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성자가 앉아 있지 성부는 성자의 영이라니까요. 성자 안에서 영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로 뽑아서 의인화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떨 때 보면 하나로 처리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상상해 보세요. 둘이 이렇게 보좌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오른쪽에? 아니 보좌를 따로 쓸까요? 같이 섰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미 형상이 있는 세계입니다. 형상이 있는 세계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서 오른편에 앉으란 말에 여러분 집착하시지 마세요. 오른편에 앉으라는 건요. 오른편에 권능을 물려줬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오른편이라는 건 내 오른팔이야 이런 건요. 내 권능을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능을요.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 중엔 예수님이 다 물려받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즉 뭐냐면 성령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한테는 자 같은 사건인데 성령 그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인간 중에 성령 그대로 따르시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대복음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다고 봐요. 그런데 사도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는 걸 더 초점을 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려고 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그 우리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배웠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영을 우리가 혼과 육으로 만났다 그러면 그분은 성자지 성부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그 영, 성령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다 영이에요. 혼과 육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지금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계신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해 계시죠. 성령은요 혼과 육이 아닌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철저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과 육의 모습이죠. 어떤 육신을 하고 있었을 거고 어떤 그 캐릭터, 인간적인 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환상입니다. 요한의 환상입니다. 요한 본인의 논리에 안 맞다는 거예요. 요한 복음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자, 이 구절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승리했다는 건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후. 그러면 예수님도 유혹을 겪으셨다는 얘기죠. 유혹을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유혹을 겪었지만 다 이겨내고 성령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 후 하나님이 나한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 함께 한다면 그대들도 나랑 함께 한다면 성도들 이제 성부와 성자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성부의 뜻 그대로 살아가는 성자가 성도와 하나가 되면 성도들한테도 내가 앉는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건 나랑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 구절이 쉬운 구절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서도 보좌 한가운데 예수님이 앉아계시다 이런 표현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아까까지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 스토리에서 하나님 그 보좌 한가운데 예수님이 앉아계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자 이런 헷갈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거 있어요. 벌써 시작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분 시작이자 끝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하나님한테만 원래 영에다만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내가 시작이자 끝이다 이 말이. 성부한테만 써야 되는 표현이 성자한테도 같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인자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나는 사람이다. 사도들은 에이 무슨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지. 이제 이런 관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예수님만 봤다 그랬어요. 독생자만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건요 성령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성령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대로 못 살죠. 그럼 성령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실 잘 못 본 거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신 분은 아버지 뜻 그대로 살아가는 분만 아버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 그 빌립인가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니까 나 보면 알잖아 라고 얘기하죠. 나 봤잖아 너. 나 알잖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봤잖아.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정확하게 알고 따름으로써 아버지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갔더니 보좌에 딱 앉아 계셔요. 그분이. 뭔가 이상하죠 스토리가.
그러면요, 하나님을 본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늘에 앉아 계신 그분은 그 이렇게 마징가제트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인가요? 남녀를 같이 가지고 있겠네요. 벌써 뭔가 이상하죠? 형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꼬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면 예수님이에요. 성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셨다. 성자예요. 예수님. 다만 그런 건 인정합니다, 저는. 인간의 혼한테 성령이 인간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즉, 성령이나 성부가 인간의 혼에, 이제, 성부가 성령을 통해 인간의 혼에 작용하겠죠? 성령의 모습으로 그럴 때 혼이 성령을 인간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왜? 혼은 뭐든지 인간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을 느끼더라도 자기식으로 이해합니다. 뭐 목소리, 중년 목소리 이렇게 다 입혀서 자기가 이해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하나님을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실상은 사실은 예수님 내면에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사실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임해 계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뭔가 이렇게 따로 앉아 계신 것처럼도 얘기하다가 함께 앉아 계신 것처럼도 얘기하다가 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저는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요한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쭉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합해서 이해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도의 일치라는 건 이렇습니다. 성자가 성부는 영입니다. 영이 온전히 성자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자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들은 또그 예수님의 권능을 물려받아서 권능을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좌니 오른편이니 이런 거는 다 권능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성스러운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의 진리를 따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물려받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와 성자, 성도는 달라요. 성부, 성자는 부자 관계입니다. 성자, 성도는요, 형제 관계가 돼요. 형제 자매 관계가 돼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은 원래 성부를 아는 존재가 성자밖에 없었죠. 그럼 독생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맞고 이제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도 다 같이 형제자매가 되면 이때 예수님은 마지가 됩니다. 마다들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마다들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언제 독생자인데 그럼 형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마지가 되고 이런 거다 논리적이에요. 실제로는요 다 논리에 맞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읽고는 막 혼자 흥분하시면 안 돼요. 독생자였는데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를 이제 양자라고 부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양자는 좀 서운하고요. 원래 자녀였는데 돌아온 탕아 정도가 딱 그래서 원래 딱 예수님 혼자 집 지키고 우리들은 다집 나가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억 상실증 걸리고 막장 드라마 생각해 보세요. 막 기억 상실 다 돼가. 근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였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녀가 새로 생긴 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원래 독자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찾아낸 아들들이 막 달려오고 아들 딸들이 모이니까 마지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 찾겠다고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돌도 맞고 형제자매 앞에서 막 퍼포먼스도 하고 이벤트도 막 열고 막 별짓 다 해서 한명한명 각성돼서 아버지한테 가서 약속 받고 아버지 돌아오시면 잘해 주실 거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막 중개하는 중재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중재자가 돼서 이렇게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지금 성경 다 이해하신 거예요, 핵심은.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글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논리들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게 안 달라요. 재밌죠? 사도 바울 스토리랑 사도 요한 스토리가 또 만납니다. 다 만나요, 실제로 만나요. 또 조금씩 다르면서도 또 근본이 통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예수님과 사도들 명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또 만나고 있죠. 영혼육이 온전해져야 된다. 다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잠깐만 천상 맛은 좀 보고 우리가 헤어져야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만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 하느님 만나러 가자 해서 끌고 갑니다. 그 천사가 와가지고요. 천상의 경배 4장 1절 보시면요. 나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딱 보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이제 환상 속에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너라 내가 그대에게 장차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요한 당시에 예정돼 있던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미래가 꼭 이렇게 되리라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인류에게 예고돼 있던 사건이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일어나면요, 또 조금씩 또 이게 요한계시록에 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요, 이게 그거였어? 하는 게 많습니다. 제 경험 가지고 이걸 단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수많은 계시나 저도 이렇게 막 꿈에서도 받아보고 명상 중에도 받아보거든요. 일어나 보면요, 아 그게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생각했던 게랑 좀 달라요. 이렇게 기대했던 게 이만큼 오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크게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고가, 인간의 에고가 해석한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한이 벌써 그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 마음에서 이미 왜곡이 조금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듣고 또 왜곡시키고 하면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보고 이게 그거였다고 할 일도 많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들으세요. 글자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원래 계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인간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또 바뀝니다. 하늘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기 때문에 그 당시 하늘이 경고한 미래는 이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인간의 카르마가 인간의 그 뿌린 대로 거두리라가 성경의 메시지죠. 인간이 뿌려놓은 게요, 너무 뿌려가지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기로 돼 있는 건 100%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늘도 바꿀 수 없고. 다만 인간들이 한 70% 뿌려놓은 거는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간이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는 거는 100% 예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가서는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고, 어떤 모습은 100%로 예정되어 있는 거고 어떤 모습은 90%, 어떤 모습은 70% 이런 게 다 있어요. 실제로 그걸 제 일괄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아마게돈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일어날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그게 그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실제로는 다 달라요. 그 현재 뿌려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제대로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게 있고, 지금 수확 될동 말동한 게 있고,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 이후 2000년간 또 인간이 열심히 뿌렸잖아요, 뭔가를.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고요. 나는 곧장 성령에 의해, 인간의 힘으로 못 갑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천상으로 날아갔어요. 인도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천상에 한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조금 이따 어린 양이 따로 등장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한 분을 예수님으로 보시라. 어린 양이라는 캐릭터가 또 등장합니다만, 그건 이제 역사적인 예수고, 지금 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고, 어린 양으로 등장한 분은 한번 그 인간 세계에 왔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모습이 저는 천상의 본 모습과 지상에서 그 죽음을 겪으셨던 예수님, 예, 두 캐릭터로 지금 나눠서 얘기하는데, 한 분한테서는 신성을 얘기하고 한 분한테는 좀 더 인성적인 측면을, 지상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경험을 갖고 계신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데요. 이걸 두 분을 다 하나님으로 보고 읽으시면 훨씬 더 심오한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뭘 봤어야 알죠. 벽옥, 홍옥, 아무튼 그런 보석 같았대요. 보석같이 빛나고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처럼 빛났다. 뭐 이렇게 아무튼 보좌에 무지개도 떠 있고 장난 아닌 거죠. 이게 다 형상이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이미 그 보좌 주위에는 또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요.
24장로,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이분들도 다 흰옷을 입고 있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도. 머리에 금관 다 쓰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거기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제 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도 하니까 이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가 앉혀서 이해한다고 보면 이 24명의 장로같이 지상에서, 이건 천상에서 얘기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면류관 쓰고 보좌에서 왕노릇 하리라는 거. 예수님의 보좌를 같이 나눠 쓰면서 나눠서 앉아서 형제 자매로서 왕노릇 할 거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좀 그 저는 상징했다고 봅니다. 그 보좌에서요. 번개가 번쩍였고 원래 항상 전 세계 어딜 가도 하나님의 상징은 번개입니다. 그 서양에서 벼락치는 신은 제우스죠. 동양에서 벼락치면은 구천응원 뇌성뇌 그 벼락치는 분이라고 뇌성보아천전이라고 구천상제라는 하느님이에요. 인도 가면 인드라 신이 인드라가 제석천이라고 원래 최고의 하느님입니다. 벼락신이에요. 불교가 들어가가지고 제석천을 완전히 격화시켰어요. 불경에 그냥 제석천은요 그냥 뭐 가벼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거는 불교의 그런 그 조작이에요. 제석천은 인도의 최고의 신입니다. 브라마 비시누 시바를 합친 그런 신이에요. 인드라 신. 어느 신이나 벼락 맡은 신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그 벼락으로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이 벼락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벼락이라는 게 여러분 그 우리 전기 충격 받죠? 심장 멈추면. 벼락이 그런 거예요. 벼락을 치면요.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벼락 쳐야 농사 짓는다는 게 옛날 어른들의 농사 개념입니다. 벼락이 막 봄에 쳐야 하늘에서 양기가 불기운이 내려와서 겨울 내에 그 얼어있던 땅 속을 생명력으로 감돌게 해야 만물이 소산한다는 게. 그래서 주역에서도 진깨, 벼락계가 제일 중요해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게예요, 진깨가. 벼락계가. 그래서 벼락은요, 선을 살려낸다는 의미랑 악을 벼락으로 징벌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선은 살려내고 악은 죽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선악의 심판자가 하느님의 역할이거든요. 하느님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벼락이 막 번쩍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와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거 동양의 구천상제가 구천응원 뇌송 벼락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둥이죠, 천둥. 그 천둥이 이제 벼락의 그 소리니까 그 천둥 소리와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번개가 번쩍번쩍했다. 이런 거는 보면 되게 유사해서 재밌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 묘사가 비슷합니다. 그 보좌 바로 앞에는 일곱 등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모습이에요. 전지전능한 일곱 가지 모습. 사실은 일곱 개까지 안 쪼개도 되는데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일곱 개 쪼개는 거예요. 보면 그냥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자비 그러면 해결됩니다. 세 개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지한 성령, 지혜로운 성령, 사랑의 성령, 능력의 성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지전능자비가 하나님의 세 모습인데 이걸 일곱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억지로.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완전한 모습이에요. 성령의 완전한 작용. 자, 만물이 완전해지려면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천지창조 때 7일 걸린 이유가 전후, 상하, 좌우, 가운데가 7입니다. 7에서 안식을 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정육면체, 입체물을 만들어내고 7이라는 숫자가 그 안에 이제 0이 돼요. 중심이 돼요. 그래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벼락처럼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일곱째 점이 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7일을 보면 6일 동안 하드웨어를 다 만든 다음에 가운데 7일째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 만드시고 쉬시는 모습인데요. 거기가 중심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정육면체예요. 7이라는 숫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0이 강림 안 하면 그냥 6이에요. 6 숫자가 6. 7이 아니고. 여러분이 0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이 정육면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다가 6일 동안 빚은 거고 천지창조랑 비교하자면 7일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생명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생명활동을 상징하거든요. 6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 계신 거예요. 6은. 그러니까 60만 있지 작동을 안 하면 그거는 그냥 6이라는 숫자로 상징할 수 있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살아 움직이는 그 중심점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그래서 안식일도 7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7이 성령이라면 나머지 성령의 여섯 가지 작용 모습을 얘기합니다. 보실래요? 그 각주에 보시면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일곱 영이 보세요. 1. 주님의 영. 여기서 다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밑에 각주 있죠? 4번. 주님의 영이 성령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입니다.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의 일곱 영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주님의 영에 보세요. 지혜, 총명, 모략, 지식은 다 지적인 거 아닙니까?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총명함, 모략을 잘 짬, 꼼수를 잘 부리는,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음, 여러 지혜로움, 이런 것들은 지적인 거고요. 주님을 경외함 하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권능의 영,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전지전능적이죠. 셋으로 말하면 전지전능 사랑인데 지금 여기 이 경우는 전지전능으로 지금 다 커버하고 있는 전지함, 전능함 그리고 주님한테 순종함도 사실은 뭐 이제 주님한테 순종함 세 개로 나눠보죠. 지적인 거, 능력적인 거 그리고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 요렇게 요 정도 일단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곱 영에 해당되는데 일곱 영 중에 주님의 영이 중심이고 나머지 그 여섯 개의 영은 그 우리 그 있잖아요. 이렇게 촛불 유대인들 그 등에 여기가 주님의 영을 상징하고요. 이쪽의 세 개, 이쪽의 세 개들은 지금 그 나머지 영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등불과 일곱 영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을 상징하니까 가운데 영은 주님의 영을 상징하고 이쪽 세계, 이쪽 세계는 나머지 그 영들을 상징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불교랑 비교하는 풀이 이런 건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자, 다음 주가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고 자, 이제 요한계시록 뭔가 좀 하늘나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는데 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이분은 원래 이제 예수님의 본체를 말한다고 봐야 돼요.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분은 예수님의 어떤 작용의 모습이라면 실제 예수님이라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의 본체인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보고 있는 거다, 사실은. 사실은 그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다. 그래야 나중에 갔을 때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얘기 나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다. 그리고 아까 미리 얘기했던 예수님이 내가 승리한 자가 돼서 아버지의 모든 권능을 물려받고 오른편에 앉았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은요.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불교에서는 이런 존재를 십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불성,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불성을 대신해서 불성의 최고 구현자로서 인간한테 인간계 안에서는 부처님으로 불리는 분이 십지보살이에요. 재미있는 게 그분이 저 우주의 최고의 궁극의 그 하늘나라에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게 대승불교 이론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으로서 궁극의 존재. 그런데 기독교에 놀랍게도 인간의 우리 함께 숨쉬고 살았던 인간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스토리거든요. 묘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파격적일 수는 있지만 저는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기독교에서 이거 웃기지 않나요?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애매하게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그럼 뭐 여러분 어디다가 보고하고 어디다 결제 받으실 거예요? 아들한테 가 이렇게 할 겁니까? 회장님 뭐 이렇게 명예 회장님 뭐 이러고 되게 인간적인 사고예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를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자리 하나 따로 마련해서 앉아 계신 거지. 아닙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했다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자. 그리고 그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 사상이고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한테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 우리도 공동 상속자다라고 주장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자다. 그러면 그 회사 물려받으신 거예요. 일단.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예수님이 물려받으신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그냥 골프 치고 다니시거나 따로 놓으셔야지 거기 앉아서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 앉아 계신 구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 안에서 작동하세요. 이제 그런 관점만 가지실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그건 아무튼 심오한 이해, 아무튼 심오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히 보시려면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가 삼위일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